지금부터 2024년도 제20회 구미 무지개 산악회 예천 소백산 하늘자락 산신제를 행사를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는 앞에 있는 전방을 향해 주십시오. 국기한테 경례. 바로 다음은 충북 천렬 및 먼저 가신 산악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산악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우리 이준호 산행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산행구원들, 구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같이 앞으로 일어 나오세요. 산악인의 선서. 산악인은 무궁한 세계를 탐색한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정열과 협동으로 온갖 고난을 극복할 뿐 언제나 절망도 포기도 없다. 산악인은 대자연에 동화되어야 한다. 아무런 속임도 꾸밈도 없이 다만 사랑의 참 세계를 향한 행진이 있을 뿐은 따릅니다. 2024년 10월 13일 무지개 산행계 산행대장 이준호. 다음은 당산악회 김진시 회장님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아니.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무지개 산악회 회원 및 존경하는 협력산악회 회장님,임원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청명한 가을 한날에 그릴처럼 펼쳐진 이곳 경북 예천 소백산 하늘따락에서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당 산악회 제20회 산신대제를 봉행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 산악회는 정초에 별도의 시산제를 모시지 않고 매년 10월 상달이 되면 산악회의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근안을 위하여 전국 명상과 준령을 찾아서 감사의 산신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시름하던 지난 시들에도 무지개 산악회를 사랑하는 몇몇 분들과 함께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산신제는 꼭 지내왔습니다. 오늘 경치 좋고 테마가 있는 소백산 하늘자락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잔을 올리고 간절히 소원을 빌어보시면 한 가지 소원은 꼭 성취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연중 무사 못할 산행을 기원하는 이 산신제례 행사가 우리 회원님들 간의 화목과 우위를 다지는 축제의 자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을 계기로 무지개 산악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길 빌어봅니다. 본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주신 모든 회원님께 거듭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디 소백산의 정기를 듬뿍 받으셔서 회원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진년 10월 13일 소백산 자락에서 산신대제에서 회장 김진세 올림. 회장님의 인사로 식전 행사를 가름하고 제례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괄은 당 산악회 회장님이신 김진세 회장님이 맡으시고 아흥가는 이준호 산행대장님이, 종원가는 한희숙 수석부회장님이 맡으시겠습니다. 또한 독촉가는 송상익 자문위원님, 조흥문 낭독은 송상익 자문위원님께서 맡으시고 우집사회는 최명희 감사님, 자집사회는 박흥숙 재무팀장님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신제를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점시전설이 있겠습니다. 점시진설, 총관께서 제례상의 제물을 한번 훑어보십시오.
수치로 손을 한번 닦아주십시오. 산신 점초 좌우지사님을 넣으셔서 촛불에 불을 켜주십시오. 다음은 분향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산신 분향 총관님께서는 향을 우리 무지개 일곱 색깔 의미로 일곱 개의 향불을 밝히겠습니다. 다음은 강신의뢰가 있겠습니다. 강신의뢰 총관께서는 강신의 애를 차려주시고 송상익 자문위원님은 조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관께서는 손을 하늘을 손에 들고 조문 안기 4357년 10월 13일 서기 2024년 9월 11일 우리 무지개 사약회 모든 회원들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회원들이 무사하게 산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산신령님께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한 해 동안도 무사하게 산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빌며 조그마한 정성으로 제구를 마련하였사오니 산신령님께서는 우리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흥향하여 주시옵소서. 조원께서는 빈잔에 술을 조금만 받으시고 모사의 세잔 후 빈잔을 제상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빈잔으로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십시오.
다음은 참신의례입니다. 참신의례 참가하신 모든 분들은 모자를 벗으시고 정중하고 엄숙한 자세로 흥감님들과 함께 다같이 절을 세 번 해주십시오. 일동 삼배 다음은 초혼의례를 갖겠습니다. 초혼의례 총관께서는 첫 잔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좌지선님께서 술을 따라주십시오. 절하면 안 됩니다, 지금. 모든 분들 다 무릎 꿇고, 아니, 절 지금 아니라요. 절 아니라요. 조금 하고 나서야 돼. 자, 모두 엎드려가 구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차 진골 경자사 11일 중수 무지개 사각대장 전용인 군진세 감소우 산령지신 조백산 자락 하늘공원 고국영령지신 공수세사우 이 무지개 산악회장의 전회원 제20회 무지개 산악회 산신제 산화예방 자연보호 심신건강 무사산행 산악회 무궁발전 신기보호 은희주가 풍육포해 지천우신 상향. 예, 다리를 하십시오. 동태 세 번 들어주십시오. 다음은 아흔의례입니다. 아흔의례 안간의신 이준호 선행대장님 오셔서 두 번째 잔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 들어오면 됩니다. 다음은 종헌의례입니다. 종헌의례
정관인 한희숙 추석 회장님 나오셔서 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작 의례 시간입니다. 헌작 의례 내빈 여러분과 다 산악회 회장님, 임원님 그리고 오늘 제례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잔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헌작하시고 의례를 갖춰 주시길 바랍니다. 좌우 지삼님은 자리에서 헌작 의례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헌작 순서는 의례 순서상 호명에 드리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첫 번째 다산악회 회장관, 두 번째 부회장님, 세 번째 자문위원님, 네 번째 감사님, 다섯 번째 팀장 부장님, 여섯 번째 선행부원, 일곱 번째 기차단체로 순서를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 먼저 대자연 산악회 박우용 회장님 외에 임원을 헌작 바랍니다.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 다음은 고천산악회 김명옥 회장님의 임원님 헌작 바랍니다. 아니요, 하세요. 저희랑 같이 해요? 네, 한 달에 다 개인적으로 하는 거이고? 네, 하세요. 뭐 나가도 됩니다. 나는 이렇게 뽑고 싶다. 감사합니다. 뭐나 아주 좀. 내가. 한잔 하세요.
참석해 주신 모든 산악회 회장님 회원 여러분의 무사 산행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직의 산악회 임원진 현작 순서입니다. 먼저 직전 회장님 나와서 현작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동 대표님 현장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회장님들 넣어주셔서 현장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들 다 넣으십시오. 부회장님들 송상익 사모님 현장 보겠습니다.
다음은 팀장님들 다 모십시오. 팀장님들. 산행부는 나쁘시고 산행부로만 이혼하니까 팀장님들. 다음은 산행구 헌정반입니다. 부대장님들 나오십시오. 아, 소세지. 아, 이거 문제. 막 자꾸 끼는 거. 아, 이거
하나씩 다 따라하실 겁니다. 막걸리, 막걸리 따면 돼. 막걸리 많이. 술 한잔씩 따오면 다 좋은 겁니다. 다음은 일반 회원들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뒤에 계신 분은 이제 응복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내려와자 봐도 그래갖고 이렇게 올려야 돼. 맺는 게 그 맺는 게 사대 맺는 게 이거 사대락 하거든. 이것도 정성정도 하면 빨간색 메고. 다음은 소지의례입니다. 소지의례. 소지의식은 애군을 태우고 소원 성취를 빌어보는 시간입니다. 모두 마지막 소원을 빌은 특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날씨가 안 좋으니까 태우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신제배입니다. 사신제배. 정관께서는 절을 내리시고 제상을 한번 둘러보신 후 금관들과 함께 참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흥관님 같이 삼매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4년 10월 13일 구미 무무지개 산악회 애천 소백산 하늘자락 산신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내외비 및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신제를 마치고 음복 의식이 있겠습니다. 모두 잘해야 한다 주십시오. 참고용으로 왜 제일 세번하지? 왜 세번하나? 절통에 내려오고 나오고 살아계신 분, 살아계신 분, 그래. 그리고 시대가 변하는데 은보가나 아까 충분도 은보가나 유판을 이렇게 빼지 하고 우리 먹으면 유판을 왜 그런가 뭐. 시대가 이렇게 빼서 그러니까 원래는 유 다음에 뭐라 하나 제가 옛날에 왕 있지요. 그래 임금이 뭐 임금이 그 광무 몇 년 그걸 썼다고. 요즘 치면 한 명 한 닭 한 명은 바뀌어 갖고 서기로 치면 서기 2024년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차가 몇 년 하고 그 다음에 밥지는 가는 거 몇 년 올겠냐 그 다음에 월권을 가는 게 없어요. 월권은 뭐를 사용하나 아마 뭐 9월 음력 9월 아니고 9월 그때 사기라 그러는 사기 바로 사기라 월권은 없기 때문에 그 음력 아래 첫날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날짜 오늘은 이제 11일이다 하고 그 다음에 경수일이지 경수일이다 대충 오늘은